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앤사운드의 한태영 과장입니다. 이번에 방송될 내용은 하우스패드를 이용한 미디 에디팅에 관한 것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여러가지 행사 때 맹활약한 그 하우스패드의 오디오 이펙팅 효과들을 여러분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의외로 아주 뛰어난 미디 컨트롤러스의 기능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우스패드의 아주 뛰어난 미디 컨트롤러스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방송될 내용은 저기 오늘 막 나왔는데요. 이 저희 잡지 사운드 오네요. 9편에 60페이지에 보시면은 텍스트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알기 쉽게 오늘 방송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우스패드의 외형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하우스패드의 뒷면부를 한번 보죠. 하우스패드는 일단은 악기나 CDP 뭐 여러가지 소스들을 받기 위한 라인 인풋, 그 다음에 턴테이블 신호를 받기 위한 포노 인풋, 그 다음에 마이크 프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마이크 신호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 게인은 여기 트림 노브가 있어서 이걸로 조정할 수 있죠. 이렇게 들어온 신호는 여기 다시 라인 아웃을 통해서 다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하우스패드는 아주 여러가지 다재다능한 오디오 이펙터 기계로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디오 이펙터를 다룰 게 아니고 미디 컨트롤러로서의 기능을 다룰 거기 때문에 단지 현재는 지금 하우스패드의 미디 아웃에서 스트라이톤의 미디 인풋에 미디 케이블만 단지 하나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제로 하우스패드와 트라이톤을 연결해서 미디 컨트롤러로서의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알려드릴 것은 항상 하우스패드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악기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악기를 설정을 해놓고 하우스패드를 다시 설정을 하면은 악기에 설정된 값들이 다른 값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우스패드를 먼저 설정하고 악기 설정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 방송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아주 다양한 공간의 효과, 스테레오 패닝의 변화, 그 서라운드의 어떤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다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방송국 카메라로서는 어떤 이런 효과들을 다 잡아내기가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고 혹은 저희 잡지를 보시고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정말 더 좋은 효과가 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우스패드의 외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서부터는 하우스패드를 미디 컨트롤러 사용하기 위해서 미디 설정하는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우스패드를 가지고 미디 설정을 하는 모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은 미디 설정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깜빡거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미디 채널을 의미합니다. 미디 채널은 당연히 1부터 16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채널은 사용하는 악기에 글로벌 채널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악기들이 글로벌 채널이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 손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보셨듯이 1번이 깜빡거리다가 다시 빠져나왔죠. 설정 모드에서. 설정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설정 모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을 좀 기다려서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기다리면은 빠져나오게 할 수도 있고, 설정 모드에서 설정이 다 끝난 다음에 아무 곳이나 선택 클릭을 하면은 바로 그 시간에 바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정 모드를 보겠습니다. 자, 하우스패드는 동시에 6개의 미디 컨트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1번부터 6번에 각각의 미디 컨트롤을 지정해서 이 신호를 이용해서 악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보면은요. 자, 1번을 눌러보겠습니다. PB라는 숫자가 글씨가 나오죠. PB는 피치 밴드를 의미합니다. 1번은 피치 밴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을 누르면은 1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변화를 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미디 컨트롤 1번을 말합니다. 모듈레이션을 말하죠. 마치 조이스틱 위로 올리는 듯한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자, 3번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스 컨트롤을 의미합니다. 3번 역시 고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임의대로
컨트롤을 지정할 수 있는 건 나머지 4, 5, 6번 세 군데다가 임의의 미디 컨트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뭐 4번을 누르고 7번, 뭐 10번. 10번인 경우에는 펌퍼스를 의미하죠. 7번일 경우에는 볼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전원이 여기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는 게 보일 텐데요. 자, 6개의 미디 컨트롤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미디 컨트롤을 지정해서 자, 아까 7번이었죠? 이 경우에 빠져나오면은 패드를 움직였을 때 볼륨 값이 먹게 됩니다. 물론 중복해서 여러 개의 컨트롤을 동시에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카우스패드를 이용해서 아주 특이한 소리들을 만들어 볼 텐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카우스패드와 트라이톤 두 개의 기기를 동시에 조작을 해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카우스패드를 먼저 설정한 후에 트라이톤의 셋업 모드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트라이톤 먼저 설정하고 카우스패드를 설정하면은 트라이톤의 미디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트라이톤의 어떤 설정 값들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트라이톤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순서는 카우스패드 먼저 설정하고 트라이톤을 설정하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사운드온웨어 9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직접 아주 특이한 효과들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아주 공포 영화의 기괴 들어온 느낌을 주는 효과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우스패드에 6개의 버튼을 누른 다음에 미디 채널이 1번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요. 4번 버튼을 눌러서 지금처럼 7번으로 설정합니다. 뭐 다른 번호로 되어 있다면 7번. 미디 컨트롤 7번이고요. 볼륨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싶은 거. 지금 1, 피치밴드, 모듈레이션, 브레스 컨트롤, 볼륨 네 가지를 사용하겠습니다. 5, 6번은 지금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고 빠져나오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트라이톤의 프로그램 음색 중에 A의 몇 번인가요? 56번? 58번. 58번 몬스터 아일랜드를 설정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손댈 필요 없고요. 지금 설정이 끝난 겁니다. 자,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상태로도 아주 무서운 소리가 나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트라이톤에 원래 있는 이 음색의 소리입니다. 근데 카우스패드를 이용해서 조금 더 무섭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냥 했을 때는 그냥 단지 어떤 그 약간 좀 무서운 소리인데 카우스패드를 이용해서 어떤 음량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소리 어떤 분위기의 변화를 줘서 훨씬 더 공포스러운 느낌이 나죠. 지금 미디 컨트롤 지정된 것 중에 아까 4번에 볼륨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는 소리가 나지 않고요. 울릴 경우에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요거를 컨트롤 좀 잘하면은요. 자, 어떻게, 뭐 정말 무서운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 효과음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원래 이렇게 설정해서 다양한 효과음들을 내는 것들이, 좌우 패닝의 변화, 그러니까 랩트 라이트의 변화죠. 그 다음에 원근감, 멀고 가까운, 느낌의 변화, 어떤 서라운드의 느낌들이죠. 이런 것들의 표현들이 다 가능한데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넷 방송에 사용하는 카메라 마이크로서는 이런 느낌들을 다 잡아내기는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사운드 온웨어를 보시고 직접 해보시면은 훨씬 더 실감나게 어떤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날로그 베이스 리프 사운드와 하이패스 필터 그리고 공간감을 주는 또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우스패드 설정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자, 6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자, 4번은 10번으로, 지금 10번 아까 먼저 10번 했으니까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91, 93 똑같이 놓으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6개의 버튼에 불은 다 들어와 있어야 되죠. 자, 빠져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색 트라이톤 설정은 일단은 A의 28번 소리를 선택합니다. 28번 소리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는 유제 34번 테크노 베이스 리프트 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와는 좀 다르게 트라이톤 자체에 있는 기능을 좀 이용해서 소리의 변화를 주겠습니다. 자, 리얼타임 컨트롤러 위로 옮겨가지고 A쪽으로 옮겨서요. 자, 컷오프 하고요. 레조넌스를 만져가지고요. 자,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하우스패드를 이용해서 나중에 바꿔도 되겠죠? 아르페지오 원한 다음에요. 자, 아주 강한 테크노 베이스 리프가 나오고 있죠? 자, 이때 카우스패드를 움직이면 어떤 변화가 나는지 한번 해보죠. 자, 이때 홀드를 누르고서 자, 트라이톤의 조이스틱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은 약간 퍼거시브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짧은 듯한 속도는 똑같고요. 퍼거시브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지금 아까 마스터 이펙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마스터 이펙터 1에는 스테레오 하모닉 코러스 하고요. 그 다음 2번에는 리버브 룸이 걸려 있습니다. 카우스패드를 이용하면은 소리의 컨트롤 넘버 10번 펜포스를 가지고 소리 어떤 위상이나 어떤 공간감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스터 이펙트에 걸리는 코러스나 리버브, 특히 리버브 효과에 의해서 소리의 원근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좌우와 멀고 가까움의 변화 컨트롤이 카우스패드로 되기 때문에 소리가 지금 가까이 왔다 멀리 갔다 좌우로 이동하고 어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트라이톤에 지금 컷오프하고 레조넌스 필터를 만져가지고 보다 좀 강한 어떤 테크노 사운드를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자, 뭐 트라이톤의 리본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뭐 또 다른 효과도 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컷오프와 레조넌스 필터를 다시 조작해서 소리를 뭐 마음에 드는 소리로 바로 변화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한 뭐 여러 가지 설정, 특별한 효과들이 대부분 뭐 댄스 음악, 아까 테크노
그다음에 트랜스 같은 이런 쪽에 사용한 리프를 만들어내는 거였다면요, 이번 설정은 아주 간단한 설정만으로 뭐 여러분들이 아주 점잖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설정입니다. 사실 이거는 카우스패드 없이 트라이톤만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트라이톤만 갖고 할 수 있는 그 설명과 이유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카우스패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우스패드 먼저 설정하는데요. 6개를 누르고 2번만 선택합니다. 근데 2번은 따르게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꿀 이유가 없죠. 2번은 컨트롤 1번 모듈레이션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2번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톤은 A의 55번 재즈 올겐 1를 선택합니다. 뭐 이것도 트라이톤도 이 설정만으로 끝입니다. 자, 그럼 소리를 들어보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올겐 소리인데요. 이 상태에서 카우스패드의 중앙 윗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중앙 윗부분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소리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예전에 70년대 뭐 이때요, 로타리 스피커라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 가운데 축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이 모터가 스피커를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회전되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왱왱왱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효과를 주게 되겠죠. 이 스피드에 의해서 올겐 소리는 아주 다양한 뉘앙스를 좀 표현해 주거든요. 지금 이 설정은 지금 모터가 스피커를 돌리는 스피드를 조절하는, 스피드를 빠르게 느리게 설정하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스피커가 아주 천천히 훈련하고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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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쵸? 느껴지시죠? 자, 다시 중앙 윗부분을 눌러서 속도를 빠르게 해볼게요. 와와와와와와와. 자, 소리가 지금 속도가 빨라지는, 회전이 빨라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설정은 뭐 락이라든지요, 아니면 교회에서 쓰는 올겐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그 올겐의 이런 소리들은 올겐의 아주 특색 있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뭐 아주 훨씬 더 그냥 올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요 파트 설명하면서 제가 이거는 카우스패드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카우스패드를 안 쓰시고 트라이톤만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거 없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번은 아까 모듈레이션이라 그랬죠. 모듈레이션은 지금 조이스틱에, 이게 모듈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카우스패드를 이렇게 누르지 않더라도 요거를 만져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설정은 여기 한 번만 딱 눌렀다 뗐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서히 올려서 소리를 떨게 만드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스위치 역할로 온 오프 온 오프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한번 카우스패드 없이 조이스틱만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속도가 좀 느리게 나오고 있어요. 속도가 빨라지죠. 다시 느리게, 느리게, 다시 빠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트라이톤에 들어있는 이펙터 때문에 이 기능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어떤 이펙터가 걸려 있길래, 그리고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길래 지금 그 스피커에 돌아가는 속도가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뉴 버튼을 눌러서요, 페이지 8번 인서트 이펙트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보통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55번 올겐 소리의 이펙트 메뉴로 들어가면은 인서트 이펙트 2에 96 로타리 스피커 OD라는 이펙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타리 스피커를 순회를 내주는 그런 이펙터 세트인데요. 자, 이 인서트 이펙터 2의 세부적인 메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요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쭉 보시면 중앙쯤에요. 스피드 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fast. 어떤 신호를 넣었을 때 빠르게 할 것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소스를 보면은 조이스틱 플러스 Y축. 자, 이 조이스틱에 플러스 Y축을 했을 때 스피드가 변하게 이미 이펙터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은 꼭 올리겐이 아니고 어떤 소리든지 이 이펙터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소스를 조이스틱으로 설정을 해줬을 경우 뭐 아무 소리나 뭐 클라리넷이나 플룻 같은 소리들도 로타리 스피커에 걸려 나오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드럼 킷이나 드럼 루프에 카우스패드를 적용해서 카우스패드의 미디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드럼 사운드에 변화를 주는 그런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우스패드 설정은 자, 설정 모드 6개 버튼을 눌렀죠. 2번, 3번 켜주고요. 4번은 10번, 5번은 91번, 6번은 93번. 아까하고 비슷하죠? 단지 1번만 빠져있죠. 지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설정이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톤에서는 A의 68번 힙합킷 68번 가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드럼킷인데 아르페지오로 걸어서 소리의 변화를 더 이렇게 쉽게 느끼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르페지오 버튼을 누르고요. 자,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스탠다드한 어떤 힙합 리프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다 이제 카우스패드를 이용해서 소리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리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약간 건조해졌습니다. 자, 소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지면서 건조해졌습니다. 자,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는 위쪽은 약간 두툼하고 중저역대가 많은 듯한 그런 드럼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밑으로 내렸을 때는 날카롭고 서슴이 짧은 듯한 그런 드럼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소리는 전부 다 트라이톤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미디 컨트롤 값의 변화에 의해서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어떤 드럼킷 사운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악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샘플들을 쓰는 이유가 뭐 완전히 다른 소리, 완전히 다른 리듬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금의 뉘앙스 차이의 어떤 느낌을 바꾸고자 많은 악기를 쓴다면은 카우스패드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사운드더라도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신기한 어떤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거는 마치 트라이톤이 카우스패드를 염두에 두고 카우스패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전혀 없던 소리가 카우스패드를 조작함으로써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우스패드. 자, 설정 모드 6개 버튼을 눌렀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다 켜주고요. 4번은 10번으로, 5번은 91번, 6번은 93번. 그냥 이 상태로 냅두면 됩니다. 자, 이 설정은 뭐 다른 데서도 아까 썼었죠. 빠져나오면 되고요. 트라이톤은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프로그램 사운드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콤비 사운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비 A의 4번 보커더 리듬이란 사운드인데요. 자, 트라이톤을 이용해서 아니 카우스패드를 이용해서 트라이톤에만 썼을 때는 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죠. 자, 지금 베이스와 패드 사운드가 같이 어울려서 어떤 테크노풍의 리프가 나오고 있죠. 이제 카우스패드를 이용하면은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어디선가 멀리서 누군가 드럼을 치는 듯한 어떤 드럼 리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떼면은 드럼은 없어져 버리죠. 이건 마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카우스패드의 좌측 윗부분을 눌렀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럼이 가까이로 이동해서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떼면은 드럼이 없어지고요. 안쪽으로 올수록 리버브가 많이 걸려서 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드럼 사운드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자, 다른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자, 아까보다 더 뭉툭하고 몽롱한 드럼 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 좀 시작점으로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걸린 그런 리듬이 나오죠. 드럼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아르페지오로 꺼지고요. 지금 설정은 카우스패드만으로는 어떻게 낼 수가 없는 소리예요. 물론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미디 컨트롤을 지정해서 이렇게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미디 컨트롤을 섞어서 이 효과를 나는 거를 예측을 하고서 이렇게 사용할 수는 그렇게 예측하고 사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죠. 이거 뭐 어떤 해보다가 이러다 보니까 좋다 라는 거는 확률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카우스패드만 이용해 가지고 어떤 지금 트라이톤이 새롭게 또 소리가 바뀌는 듯한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우스패드를 이용해서 신디사이저를 제어하는 미디 에디팅 컨트롤러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디 에디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경험이 많은 악기를 많이 쓴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은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고요. 특히 카우스패드처럼 동시에 여섯 개의 미디 신호를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미디 컨트롤 여섯 개가 동시에 들어가서 변화되는 것들을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뭐 해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고,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카우스패드를 이용하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효과들이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어떤 작업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우스패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 기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그만 기계가 작업자의 창의력에, 창의성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이거는 이 악기의 가격, 외형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카우스패드를 이용한 미디 에디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카우스패드를 이용한 오디오 이펙팅,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마치 여러분들이 DJ처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아니면 여러분 실전 음악 작업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오디오 이펙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